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? 네,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뭐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의에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자,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제기한 문제를 이제 반박을 했다는 거죠. 참 일본의 주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네, 우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네. 문제가 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. 물론 정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완벽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정화한 내용을 공개하긴 하는데 공개된 자료만 봐도 완벽히 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오염물질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도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이죠. 이 물질은 아무리 정화를 해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말씀하신 대로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. 예. 이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또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체외로 배출되는 물질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물질이 세포 내에서 피폭을 일으키고 유전자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도 나온 상황입니다. 네. 삼중수소가 장기간 체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안전한지는 사실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. 예. 일본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한 수준의 오염물질 농도를 정하고 배출하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제지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. IAEA 권고 수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뭐 권고인 셈이고요. 예.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서 또 바다에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또 막을 길이 없긴 합니다. 네, IAEA가 일본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 더더욱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조금 더 환경과 이런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네.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IAEA 총회에서 연설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가 딱 직격탄을 맞는 일이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그리고 러시아, 중국도 이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